오늘 아쉬웠던 건 한 팀만 더 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. 아 맞아 나도. 내일 오늘보다는 좀 있어야 되는데 손이 있을 거야. 내일 목표는 제가 볼 때 여섯 팀. 그래? 우리 그 강장에 있는 데가 성당인가? 네. 네. 열심히 잘했어 우리. 왜? 그럼 기도하려고? 어제 성당에 기사 끝나고 점심 먹으러 사람 좀 많아. 아 진짜. 아니 왜냐면 다 종교를 가족끼리 가기 때문에 무조건 외식이야. 버섯을 더 볶아놔야겠다. 좋아하시겠는데? 나는 좋아해. 잘 참고. 선생님. 수고했어. 근데 아까는 좀 섭섭했다 그치?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면 돼. 대학원님 진짜 평생 다 안해주고 그냥 안해주고 제가 그때 땀이 제일 많이 났어. 여기 땀이 숨숨 맺혀. 누나 우리 이거 준비할 때 보고 때는 힘드니까 당연히 땀이 나. 그러고 나서 난 적이 없거든? 움직여서 선생님 딱 들어오실 때 와 땀이 야 야야야 김치 좀 나가야 돼 나가야 돼? 오빠 거기 작은 안 돼? 아니 우리 배고파서 먹고 싶다 생각 안 했잖아 그치?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오빠가 한마디 해줄 줄 알았어요. 말 잘하는데 홀로 도망가지 저희가. 없었어. 없었어 주방에. 빨리. 아니야 서준아 여기 서. 너 오빠가 먹고 싶다고 한마디만 해줬어. 제가 먹고 싶어서 애들한테 구우라고 했어요. 아니 그 시기를 넘었다는 내가 또 다시 들어왔을 때는 아 너무 웃긴 거야. 들어왔더니 선생님이 붙고 계시던. 아니 나도 이상하고 예측한 거 아니잖아 나는. 야 이제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. 선생님 제가 먹고 싶었어요.